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종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기반시설 아주 완벽한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입니다. 지금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살짝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단지 진입로예요. 이 단지 진입로 폭 한번 보세요. 야, 지금 옆에 공사차 때문에 여기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이만큼이나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매도인분이랑 미팅할 때는 여기 앞에 차를 다 대놨었거든요. 그래도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널찍한 단지폭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까지 거의 한 80여 세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 전원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 뒤쪽에 있는 요 세대가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4억 후반대로 나와 있다가 근래에는 4억 3천, 이번에 무려 3억 8천만 원까지 분양가를 인하하였습니다. 이 매도인 분께서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급하게 금매로 내주셨으니까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주차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세대는 지상 주차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에 차량을 이제 두 대 주차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 주차장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두 대 되시면은 살짝 삐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지 도로가 넓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메인 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폰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깔끔한 대문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당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현장은 잔디마당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손님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없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전원생활에 풀 뽑고 이러면은 또 이제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에 특화된 전원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저 안쪽에는 텃밭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텃밭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그냥 소일거리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쪽으로 이제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2층짜리 경량 목구조가 되겠는데요. 방은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소개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 거실 창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가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이 거실 기준으로는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납식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지금 문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터닝도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따가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수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전기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당을 다채롭고 아주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외부 마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면부에는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측면부랑 후면부 쪽은 테라코트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자국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잘 관리가 된 주택이니까요. 자, 이제 한번 앞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앞에 포치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1m 정도 앞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지금 포치가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 주차하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비 안 맞고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튼튼한 방암은 시공 이중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실내 공간 첫 번째로 전신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 오른쪽 편으로는 긴문 신발장이 4칸이 들어가 있고, 바닥에는 이제 데일리 슈즈 보관 가능하게끔 띄운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모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제 모기장 쳐놓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시원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쪽에 깊숙하게 또 팬트리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또 이렇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수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 특히 골프백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야,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마리 3인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엔 실내 공간을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에는 기본적으로 방이 하나 제공이 되고요. 이 카메라 뒤쪽에 방, 그리고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거실과 주방, 이렇게 1층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LDK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야, 이 거실 크기 한번 보세요. 이 넓이도 넓을 뿐더러 층고도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우물형으로 간접등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4A로 네,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상업시설에만 들어가는 이제 대형 에어컨이니까 이 건축주분이 여기에 이제 자재를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옆쪽에도 이제 LG 하우시스 픽스창 네,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창고가 전부 다 LG 하우시스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고가이기도 하고 단열성이 굉장히 우수한 창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트홀도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이게 그냥 벽지기는 한
한데 이렇게 포인트 벽지를 넣어가지고 아토를 조금 더 고풍스럽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모습이고, 간접등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쪽에 주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방 이제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D자 구조로 나와 있어요. 식사하실 수 있게끔 여기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보통 이 D자 주방이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뭐 수전이나 가스레인지 하나 들어가고 이제 공간이 보통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와이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가스레인지 두 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즈는 밑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는 지금 이제 옹벽이 있어서 이 주방 창은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게 한 가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쪽에 이제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한 칸 준비가 되었는데 깊이가 아주 워낙 깊기 때문에 용량 큰 냉장고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이렇게 중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부족한 냉장고를 더 넣을 수 있게끔 콘센트랑 나머지 공간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냄새나는 요리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보조 싱크볼을 포함해서 7자리 하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고, 따로 후드는 없지만 창이 워낙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 열어놓고 바로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도 쓸 수 있게끔 배관은 나와 있으니까 가스 필요하시면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쪽에는 지금 제가 아까 외부에서 소개를 도와드렸던 터닝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모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양쪽으로 열어놓고 맞바람으로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생활공간은 먼저 소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전실을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 계단 팬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이곳은 이 계단 팬트리를 세탁실로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세탁기를 놓으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수직형, 이제 타워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배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들어오시면은 이제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 건데, 1층 방이지만 크기가 살짝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남쪽으로도 이렇게 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따뜻한 방이 되겠고, 위쪽에 LG 시스템 에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각방 온도 저기까지 들어가 있고, 이 공간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한번 볼까요? 야, 드레스룸이 거의 방의 한 3분의 1 크기네요.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장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용이 가능하겠고, 이쪽에 싱그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채광, 네, 두각을 토끼를 다 잡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이제 방을 나가서 이번에는 방 앞쪽에 있는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세면대는 건식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손을 씻으면 되겠고,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뭐 파우더룸 공간으로 이렇게 좀 겸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이제 용병 볼 수 있는 변기 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부스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서 샤워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면대가 밖에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판백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팀이 올라가면은 네, 피톤치드 향까지 네, 맡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2층 올라가 볼 건데,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집속목이 시공이 되어 있고,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올라가 보시죠. 네, 2층에는 기본적으로 침실이 두 개가 제공되고요. 이 카메라 뒤쪽으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전용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선상 오른쪽 방부터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가 제일 큰 방인가요? 밑에서 보여드렸던 방보다 한 1.5에서 2배 정도로 큰 사이즈로 방이 나와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옆쪽에 이제 벽걸이로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창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앞이 이제 발코니 공간이다 보니까 햇볕은 조금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예상하셨겠지만 이 뒤쪽에 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비슷한데 크기는 더 커요. 그래서 앞에 수납장 보실 수 있겠고, 아까는 시스템 인거가 한 3칸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기역자랑 그리고 여기 한 칸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많으신 분은 이 방을 쓰시면은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행거가 필요 없다 하시면은 걷어내시고 약간 알파룸처럼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반대편 공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층에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위치도 바로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남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방이 다 따뜻한 그런 방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이곳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고 이제 카메라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건너뛰어야 될까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아, 근데 이제 배치는 조금 다르네요. 아까는 문이 이쪽에 있었고 이번엔 반대쪽에 있는데, 대신 들어가 있는 구성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을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 공간도 예상이 되시죠? 자, 이번에는 욕실인데 다른 점이라면은 세면대가 이제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안에 이렇게 1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약간 집주인분이 물청소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는 카메라만 살짝 비춰보도록 할 건데 나머지 구성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요것만 참고하시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또 팬트리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에는 선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자질구레한 짐들 위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 워낙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수납력은 굉장히 뛰어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인 발코니로 나가기 전에 이 발코니 앞에 있는 이 공간도 여기도 조금 쓰임새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뭐 벤치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수납 처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으니까 환기하시기도 좋고 채광도 도움이 된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 발코니 공간 앞에도 이렇게 모기장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나가보시면은, 야, 개방감이 너무 좋네요. 앞쪽에 건물이 있긴 한데, 여기가 워낙 동간거리가 넓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에는 지붕으로 막혀있는 이제 발코니 공간이라서, 여기는 이제 앞에다가 샤시를 쭉 시공해놓고 이용하시면은 하나의 실내 공간처럼 쓸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 앞집이 하나 나와있거든요. 앞집이 그렇게 지금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한 가지 보완하셔야 되는데, 전기는 이 문 뒤쪽에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전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헬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퍼팅 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을 놓으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공간은 정말 다채롭게 이용이 가능하겠고 조금 더 높은 공간에서 이렇게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알맞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위치한 대단지 전원마을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금매물이라서 가격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기반시설이 너무 좋은 게 마음에 듭니다. 이 여주시에 집 알아보신 분들이 도시가스 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이나 이 앞쪽에도 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뭐 4억대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생활권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앞에 뭐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뭐 은행이나 병원 그리고 뭐 각종 상가들이 잘 즐비가 되어 있고 뭐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IC랑 접근성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뭐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실거주 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키우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안에는 초중고가 모두 다 위치했기 때문에 학군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다고 하시면은 위 번호를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